굿모닝. 지금 여기는 목포역 근처의 게스트하우스고 어제 저녁에 내려왔어. 왜 저녁에 내려왔느냐? 오늘 요트 여행을 떠납니다. 요트를 타고 섬에 들어가. 섬에 들어가서 텐트를 쳐. 그리고 막 바베큐 파티도 하고 막. 안 해. 지금 교육을 다 받고 이거 뭐 이상한 거 기름통인가? 뭐 옮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들어보니까 바로 교트를 타고 서부로 가는 게 아니라 체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고 다른 배를 타고 외나토로 들어간다고 해요. 거기가 뭐 수심에다 가가지고 이거 교트를 못 간다고 하네? 이거 이대로 굴릴까? 던져버려. 던질까? 어 저거 우리 요트야? 저 귀여운 파라솔 있는 거? 어 뭐야 겁나 귀여워. 저 요트에 이런 거 파란색 있는 거 처음 봤어. 너무 귀엽다. 저희가 탈 배는 이제 저기 녹색 네. 바로 옆에 있는 배인데. 아 이게 우리가 탈 배야. 이야 여기가 운전대고 여기가 안에 내부가 우와 이거 있을 거 다 있다. 저 지금 요트 처음 타봐가지고 모내기 다 신기해. 어 이게 선장님이세요? 아니세요? 술이 안 깨요. 음주운전 아니세요 그러면은? 바람으로 가는 거라 보통 아니기 때문에 음주는 아닙니다. 아 음주는 아니에요? 네. 아 여기 약간 기저귀 돌리는 냄새가 나는데? 어 운전대로 잡아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뭐 이런 것 좀 해야 뭐 변호사가 힘들다고 하지 않았어요?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술이 안 깨가지고 아 이제 제법 먼 바다로 나왔고 세일링을 이제 곧 저것이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가고 있는 거 맞죠 지금? 어, 죽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다양한 거 살아있죠? 이거 중심 당기실 때는 네 이렇게 앉으시면 힘을 잘 못 쓰세요. 이렇게 당기시면 아 여기 앞에 이제 세일이 펴지죠? 오 여기 라인 길도 좀 갈아당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이게 이제 완전히 끈 거예요? 네 엔진을 네. 중립으로 아 중립으로 예. 아 이제 도스란 게 덮일 건데 그러면은 배가 조금 빨라질 것 같아요. 우와! 내 핸드폰도 못 가라! 괜찮다! 요트가 노가다네, 손이 많이 가네! 진짜 아니, 노가다 노가다. 기우는 게 존나 신기해. 이러는데도 안 넘어지는 게, 안 뛰어지는 게 너무 신기해. 다이빙 준비! 옮겨놔버려. 네,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렇지. 오! 오! 오케이, 자, 고정, 풀어줘. 네? 오, 빙글빙 돈다. 더 밀어야 돼, 더. 와, 진짜 먼 바다로 나오니까 이렇게 다르네. 와, 아, 또 이긴다, 또 이긴다. 자, 메인 당겨. 그렇지. 자, 살짝 세워줄 테니까, 자, 이제. 이동. 이게 말이 돼? 배가 이렇게 누워서 간다고? 와. 바람 좋아요. 네. 네. 당신은 본부를 즐겨야 될 사람이 아니고. 사장님, 나 왜 어처구니 없는 거야? 카메라 받쳐주신 것 같은데. 손을 내려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 형, 여기 있어, 여기.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렇게 뒤집어져 보니 진짜 처음 같아. 아, 진짜 처음이에요? 네, 근데 도청 아니야? 그때가 더 된 거 같아. 이 맛이 나오는 거구만, 저기를. 한 달에 한 번씩 오세요. 네. 네, 좀 자야 돼. 더. 근육 터지겠다. 그러니까. 더. 자, 지금 당겨요, 빨리. 당겨. 와. 빨리. 와, 우리 완전 늦었어. 자, 웨이트. 웨이트. 마연으로 웨이트. 힘들어? 개 같은 거 근데 거의 크로스핏이네. 내가 그냥 누웠어요. 체인 당겼나요? 아니 안 깼죠? 체인 얼른 뛸까요? 빨리 껴야 돼. 와 이거 진짜 쉽지 않네. 지금 핸들 한 번만 조금 돌려보십시오. 어디 또 빨리 해야 돼. 상당히 곤란한 진행이에요. 지금 이제 메인 좀 정리해봐 이제. 아 뭘요? 거기서 한 사람이 저희 잡아줘. 안 그러면 또 찍혀. 네.
박을 뻔했던 거죠? 그렇죠. 와. 바람에 밀려서 쭉 가버리는 거예요. 와. 그냥 이끼가 안 먹기 때문에. 통진을 전타를 걸었는데도 배가 계속 가버리잖아요. 고맙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주 오늘 좋은 이용 하셨네요. 만두랑 컵라면이 있어요. 와, 맛있어요. 또. 와, 이제 빨라진다, 빨라진다. 와, 밥 먹을 때도 눕네. 아, 너무 돼 있어, 눕는 거. 맛있어. 또 이런 환경에 먹어도 너무 맛있어. 이게 생존 본능이 이제 막고. 네. 내라 모르겠다. 역시 뱃사람들. 아. 지금 외대학도에 도착을 했고 여기 집이 있긴 있는데 몇 가구가 진짜 없어. 참 너무 귀여운데? 느낌이 너무 좋아. 나 그 저 앞에 한옥 너무 이쁜 것 같아. 한옥 민박인가? 그럴 거야. 좀만 더 가가지고 무슨 해수욕장이랬나? 그런데 텐트 칠 만한 데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로 가가지고 텐트를 칠 거예요. 30분 다 넘는데. 아 진짜요? 와 저 해안가에 쳐도 좋겠다. 이야 오늘의 텐트 스팟 미쳤어요. 바로 앞이 바다야. 넘어지면 그냥 바다임. 그쵸 그쵸. 어 찍힌 거 있어 들어가! 와! 와 이제 살 것 같아. 겁나 시원하죠? 와 장차 뭐야? 아무것도 안 봐 이거 고글이 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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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안 아직. 아, 낭만 있으시네! 진짜 그렇게 낮에. 아니 진짜 몸 다 소독된 것 같아 지금. 이거 이글대로 입고 빠지고 오니까 너무 시원해지는데 아직 따가워 몸이. 이야 이게 무슨 고기라 했지? 소고기인 것 같아. 소고기예요? 네. 고기 고기 받아. 야 이 고기 어마어마 좋다. 다음에 들어왔어요. 아 고기 제대로다. 너 왕년에 네. 요리사를 오래 했어요. 오 셰프님이시구나. 셰프 전 일식 오래 했어요. 일식 따글따글 일식이라 하려고 그랬는데. 일찍이? 일찍이래 일찍이. 멋지다. 지금 왜 안 하시고. 질려버려가지고. 그래요? 네. 분식집 원래 이거 배달 장사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망해가지고 배달 장사라고 코로나 이게 타격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많이 받아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터지고 안 하던 가게들이 배달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경쟁이 엄청 심해졌구나. 기존 막 이제 엽떡 그런 브랜드들은 힘들어졌죠. 중식집을 하면서 좀 다른 거 손을 많이 댔는데 왜냐면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어요. 아 나는 이제 성공했다. 갖고 다른 걸 손을 많이 댔죠. 네. 자신감에 넘쳐서. 그러다가 이제 외달도에서 고기 굽고 있어요. 아니 우리 슬리플 뻔했는데. 그래. 여러분 외들도로 오세요. 네. 외들도가 아니고 외달도. 외달도. 돼지꾼이 있네. 돼지꾼이. 아 제대로네. 와우. 와우. 모기. 모기. 들어와. 마. 들어와. 이제 고기를 벌써 벗고시려고요. 와 이번엔 라면의 시간. 이제 기름을 예걸 빼야 돼. 바라탕 같죠? 바라탕. 다른 매력. 청경차랑 같이. 아 짜증나 이제. 이거는 그냥. 아 배탔잖아. 와 미쳤다 진짜 맛있다. 도시락이 이렇게 맛있었나? 아니 소고기 아, 그래? 이미지. 아 맞네 소고기 이미였네요. 자 올라오시죠. 예. 없으시죠. 아.
너무 많이 하셨나봐. 자, 조명. 샘띵 조명. 아, 제주 때 이거를 못 써서 귀신 때문에. 와, 진짜 봤다. 와, 언니가 괜찮네. 아무튼 아직 지금 식사 자리라고 하기에는 술자리. 술자리가 아직 한창인데. 아, 저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또 뜻하는 것도 와, 은근 체력 쓰는 거 진짜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파티. 그래서 먼저 잘라고 들어왔습니다. 내일 수식 있는데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뭐 아무튼 그렇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피곤하다. 와, 지금 큰일이. 비가 오는데 고어텍스가 없어. 우비가 없어. 아, 비가 오고 난리야. 이따가 육지로 가서 낮술 먹자. 선생님들, 육지 가서 맛있는 낮술을 먹을 거예요. 기겁했거. 기겁 왜? 어디 술 많이 먹어. 아, 근데 막걸리 맛있어. 무슨 막걸리? 무슨 막걸리 인정. 민족. 민족. 아이 진짜. 아, 이제 가는데 아, 어깨가 너무 쓰라려. 어제 너무 태워가지고 어깨가 막 스트레스 때문에 완전 쓰라려요. 어찌피. 아, 그리고 차로 이동해서 다행이야. 실을 수 있어 될까? 못 실을 것 같은데? 아, 씨, 잡을 데 없나? 높아가지고. 아, 씨. 가방을 먼저 주지. 아유, 애들 또 그냥 어릴 때야 따라다니지. 저 크니까 이제 안 따라다니네요. 몇 살인데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 아, 싫어요. 진짜 한창 사춘기 나이 아니야? 아, 얘 지금 친구가 제일 중요해, 지금. 그치, 그치. 컴퓨터하고 친구하고. 그치, 그치. 게임하고. 어우, 당황했어요. 제가 6시에 눈 떴는데. 비가 오는 순간 아, 이거 못됐다. 와, 이 바람이야. 앞을 못 보겠는데? 와, 진짜 악천후다, 악천후. 와, 비가 엄청 와요. 샤워하는 거 비바람 속에.